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농산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070번, 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과 농업은 국가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두 축으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나 농업과 달리 업 분야에서는 소득에 대한 가세 정책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어 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어로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민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5천만 원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익 금액의 15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서 어민과 농업인 간 차별적인 가세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일업 생산업에 종사하는 업인들은 수산업 어점 발전 기본법에 따라 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과세 정책에서 더욱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어촌의 어가인구 감소율은 농촌보다 3배나 높은 급격한 소멸위기 속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수온상승으로 영향이 감소하고 업계로 폐사율 또한 높아져서 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정성 우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영향 등으로 수산물 소비도 급감하여 우리 업 분야는 2중, 3중군을 겪으며 업인들의 생계와 수산업의 졸림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업인 양식업이 종사하는 업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일업 생산업을 비과세 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건의안은 어민의 권익과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간 가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